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으면서 달러 부채가 많은 울산 지역 기업들의 재무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달러 거래가 많은 업체는 이미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. 김진구 기자입니다. 태양광 산업에 훈풍이 불면서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하나솔루션. 7,600억 원을 투자해 고출력 태양광 제품 생산 기반을 국내에 갖출 계획입니다. 이 같은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 중국 등지로부터 핵심 소재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. 문제는 환율이 1,400원을 돌파하며 초강세를 보이면서 갚아야 할 원화 환산 손실이 이미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올 상반기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4,900억 원을 비롯해 현대차와 S오일, 현대중공업 등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이 1,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. 환산 손실은 기업이 보유한 외화 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손실로 달러 강세 때문에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기업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뿐 아니라 규제 개혁,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. 정유와 석유화학 등 달러 거래가 많은 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조선,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국내외에 공장 신증설에 나선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투자액이 예상보다 늘어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. 원화 약세 흐름을 진정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가운데 올 연말엔 환율이 1,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.